네, 두 페이지 영문법. 오늘은 조동사 계속해서 must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must는 같이 생각해야 될 게 have to가 있죠. 물론 have to의 과거형은 had to가 될 테고요. 자, must의 이제 기본적으로 must가 낼 수 있는 표현들은 이제 필요 또는 의무, 그렇죠? 고집, 일단 필연, 금지, 강한 추측 이런 뜻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요. We must get rid of this absurd rule. Absurd은 불합리한 거죠. Unreasonable.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그런 규칙은 get rid of.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있다 또는 의무, 뭐뭐 해야만 한다. 필요 의무로 봐야 되겠죠. 자, 이제는 슬슬 단어 공부를 같이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get rid of는 여기서는 abolish라는 생각이 나네요. abolish, abrogate. 그쵸? 다음에 remove도 되네. remove, 제거하는 거야. 제거, erase. 또 뭐가 있어요? 뭐 eliminate가 있네, 그렇죠? eliminate. 또 뭐가 있어요? 지금 get rid of도 되지만 get 없이 그냥 rid of도 됩니다. rid of 그것도 쓸까요? rid of.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은 do away with라는 것도 있습니다. 없애다, 제거하다. 예, 하나 더 할까요? 뭐 하나 있네요. annul. 이렇게 법률 같은 거 여기서는 사실은 annul이 더 제일 자연스러운 맞는 표현이죠. 애널, 법률 같은 걸 없애버리는 겁니다. 애널, 무효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 필요, 의무, 고집, 필요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제 앞으로 저랑 공부하면서 목표가,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최소한 첫 번째 단기 목표가 한 단어가 나오면 최소한 네 개의 동의어를 외워놓는 겁니다. 네 개. 지금 이게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니까 처음에 네 개를 목표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개로 일단 동의어, 시노님이죠. 시노님이 나오고 그 다음 단계가 이거에 대한 앤토님이 나오고 반대말이죠. 앤토님.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관련된 모든 단어에 derivative가 있죠. derivative가 뭐예요? derivatives. 여기다 다시 쓰겠습니다. derivatives. 이게 지금 창이 좁아가지고 그래요. derivatives. 이게 참 뜻이 많은 겁니다. 이게 수학에서는 그 도함수란 뜻이고요. 도함수. 이게 derive에서 왔어요. derive. 이게 완전 단어 공부가 너무 돼버렸는데. derive. 추출하다죠. 추출하다. derive. 아, 이게 어디서 끝나는구나. 참 짜증납니다. 이게 지금 derive 아시죠? derive에서 그러니까 추출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에서는 도함수, 미분에서 도함수라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 이런 데서는 파생상품이에요. 파생상품. 그 다음에 이제 뭐 옵션이나 futures 이런 파생상품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파생어죠. 파생어. 그러니까 명사형이라든지 뭐 형용사형, 동사형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해나가죠. 예, 그래서 단어를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단어, 그게 제가 원조입니다. 사실은 그거 뭐 30년 전서부터 얘기하고 다녔는데 누군가 그 책을 썼더라고요. 제가 먼저 썼어야 되는데. 어쨌든 단어 공부를 하자는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 다음 문장 갑니다. 아,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해야만 한다. 필요나 의무의 뜻이고 그 다음에 the stubborn guy must always have his own way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그 고집불통인 녀석은 항상 have one's own way 자기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 have one's own way 수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고집을 하는 것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고집이죠. 그렇죠? 고집 그냥 그대로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we almost die sometime in the future죠. 그렇죠? 우리 모두는 죽어야만 합니다입니까? 합니다랍니까? 아니까 예, 죽게 되어 있다. 필연이네요. 필연. 예, 그렇죠. 이때는
의무 고집보다는. So we almost die sometime. 우린 다 죽게 돼 있어. 필연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 be destined to 같은 게 생각나십니까? We are destined to 뭐뭐 할 운명이다. Destined to. We are destined to die sometime.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you must not park your car there. 어, 당신 거기다가 주차하면 안 돼. 금지죠, 금지. 예, 이거는 이제 축약형으로 mustn't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축약형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이제 뭐든지 다 영어로 바꾸는 걸 해야 돼. Contracted form입니다. Contracted form. Contract은 계약이란 뜻도 되지만 동사로는 줄이다의 뜻이 있어요. 예, 또는 뭐 이렇게 감염되는 것도 됩니다. 감염, contract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라는 거 이제 단어 공부를 좀 많이 풍부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추격형은 에세이라든지 선생님한테 내는 에세이라든지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시험이나 이런 데다가 절대로 추격형을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추격형이라는 건 인포멀하다고 그랬어요. 격식을 차리지 않은 표현이에요. 인포멀한 겁니다. 예. 자, 여기서는 당연히 금지겠죠. 그 다음에 you must be tired after such a long day. long day라는 건 아주 하루가 긴 날이니까 힘든 날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날에 너는 지금 분명히 지쳤을 거야. 예, 강한 추측으로 보겠네요. 그렇죠? 예. 강한 추측의 반대는요. must not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can not을 써놨어요. 예. must not에는 강한 추측의 낯이 없어요. must not은 다 의무의 부정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an not으로 부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것도 중요한 사항이에요. 자, 그 다음에 she must have forgotten about the meeting. 자, 이건 뭐예요? 자, must는 must가 강한 추측이죠. 강한 추측. 강한 추측에 대한 그 과거 표현입니다. 과거 표현.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했어요? have plus pp. 완료는 뭐라고요? 완료의 기능은 주된 기능은 한 시제를 낮추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그녀가 그 회의를 잊어버린 게 분명해. 그런 얘기죠.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you don't have to knock. just come in. don't have to죠.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그쵸? 그러니까 이 필요에 대한 거에 부정이죠. 예. Don't need to와 같습니다. You don't need to.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이제 need not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이건 need에서 또 나옵니다. need not도 되고. 예. 그런데 이제 미국식 영어에서는 need를 조동사로 안 보죠. 예. 그래서 이거 영국 영어로는 이제 need not 할 수 있어요. 그쵸? 예. So you don't have to knock. 다른 말로 하면은 you don't need to knock. 그다음에 you need not knock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need not은 이제 영국 영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 아니, 녹하지 말고 그냥 들어와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I had to study hard for the test. 그랬어요. 나는 그 공부 그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만 했어. 야, 해야만 했다. 의무 필요 의무에 대한 과거는 must have는 뭐였어요? must have는 의무에 대한 과거였어요? 아니죠. 추측이었죠. 추측. 강한 추측. 그러니까 의무에 대한 과거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must have는. 그렇기 때문에 had to로 해야 됩니다. 예, 그거였습니다. I had to study hard for the test. 나 공부 열심히 해야만 했어. 그 시험을 위해서.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러니까 have to로 고쳐서 그 과거로 해서 had to가 되는 겁니다. must의 의무의 과거를 나타내려면. 자, 그 다음에 you will have to phone her later. 마찬가지로 must를 이제 미래로, 물론 must를 미래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will로 쓰고 싶으면 have to로 바꿔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보여주는 거네요. we will have to phone her later. 예, 나중에 전화해야 될 거야. 그런 얘기겠죠. 예, 그래서 will have to로 바꿔라. 자, 그 다음에 she said he must 또는 had to take care of his son. 자, 이건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는 말했어. 자, 여기는 과거이기 때문에 had to가 온건 맞아요.
그는 말하기를 그가 자기 아들을 돌봐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must은 이런 뜻의 과거형이 없잖아요. 그렇죠? 추측은 있어도 must have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must가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must 자체가 과거 시제로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said와 일치한 걸로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확실히 해주고 싶으면 head to로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she said that it must be true. 이건 어때요? 자, 여기서는 의무입니까? 의무가 아니죠, 의미가. 이건 추측이잖아요, 그렇죠? 그녀가 말하기를 그게 사실일 거야. 분명히 강한 추측이에요. 근데 강한 추측에 대해서는 have to의 뜻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head to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must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must는 have to로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must가 추측일 때 과거를 나타내고 싶으면은 must have pp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의무의 뜻의 must는 그 have pp가 강한 추측만 나타내기 때문에 의무는 그대로 head to로 바꾸거나 have to로 해가지고 head to로 바꾸거나 아니면 그냥 must를 써도 좋다 과거에는. 예. 또 반대로 have to에는 강한 추측의 뜻이 없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must be true에 이렇게 과거일 때 must be true는 그대로 과거를 쓰게 돼 있다. head to로 바꿀 수가 없다. 예, 그런 얘기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